자, 사랑하는 스토브 인디 유저분들 반갑습니다. 생각해보니 아직 저를 소개한 적이 없네요. 아직은 제 명칭이 없어서 지나가던 아저씨로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좋은 이름 추천 주실 수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유저분들은 부를 명칭은 좀더 크고 나면 멋지게 이벤트 하면서 쓰도록 할 거고요. 자, 벌써 3월이네요. 밖으로 나돌아 다니기도 참 좋은 날씨가 됐고, 집에 붙어 있기 아까운 달이 왔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집에 있으실 거잖아요? 그럴 때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리고 스토브 인디 게임도 즐기시면 삶의 밸런스가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이런 말씀 올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 옆에서 또 무지 고생해서 저희 팀원들이 가져온 다양한 게임들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옛날 팝송 빈센트 아시나요? 우리는 빈센트 반 고흐를 알고 있죠. 근데 이반 고흐의 그림을 가지고 누군가가 장난을 쳤는지 게임으로 나왔습니다. 발음에 유의해서 Starry Night. 이 게임은 게임성은 그렇게 좋다고 할순 없어요. 근데 아이디어가 매우 참신합니다. 고흐의 그림을 하나하나 파츠로 구성하여서 흥미롭게 한 번은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게임과는 아주 다른 톤의 It is 게임입니다. time, 턴제 Sire. 게임이죠. As far as the Respond on a eye. new path The for my eye? pupils. 이 They 게임은 will listen 턴마다 자원을 and will 어떻게든 know who you 모으고 are. 탈출해 나가는 You have to meet the 게임입니다. need. 이거 그림 You 보시면 have 아실 to get 텐데, to safety. 미션마다 몇턴 안에 Your 해결해야 살 territory 수 is있다. infested 뭐 이런 with 설명이 있는 bones. 게임인데, Only you can 충분히 be their 시간을 guide, 들여서 Sire. 해결해야 합니다. Only 모은 you 자원을 can 퀘스트를 help 깰 them pass. 때마다 버릴지 보관할지 이런 선택지도 존재하고요. They will 조금은 long 상황에 journey 대한 판단력이 awaits, and 많이 their 필요한 trust in your게임입니다. instincts will 게임을 weave 구매하고 this 나면 wonderful 하는 landscape. 방법에 익숙해지는데 저는 좀 New lands 시간이 to discover, 걸렸어요. to pave a 근데 sketch 딱 to,그 new구간이랑 horizons 미션 to learn 하나만 and follow. 깨고 이 You 게임에 inspire them to 적응하면 create marvelous 길게 new hope. 오래 But 즐길 this 수 journey must 있습니다. not stop. 취향을 They 타는 have to keep 게임이고, going. 근데 취향이 맞으면 괜찮은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You 해요. will find them 자, 한번 hardworking and 도전해 determined. 보시죠. You will breathe new notes. 아, 이거 제목이 어렵네요. Our confidence in 엑소더스 them comes from오리얼리스. attack. 아, 이거 맞으려나? 자, 우선 저는 I'm 이 not 게임 sure 메인 they'll 화면 fit 보고 seamlessly. 오, 그래픽 괜찮네라고 It 생각을 wasn't 했죠. always like 그리고 this. 게임 화면에서 장난하냐라는 Again, we were생각이 forced to flee our들었습니다. homeland. 인게임 화면이 좀 We 옛날 escaped across the great 그래픽이에요. northern 그리고 sea. 게임 시스템이 We 한눈에 crashed upon a 익혀지진 chain of않더라고요. islands. 이 게임은 Only a few of us SimCity survived. 마냥 건설도 해야 되고 Survival on these 디펜스 new islands 게임인데 will not be easy. 모바일식 디펜스 게임이랑은 틀리게 확실히 해줘야 Your할 best 것들이 bet. We will많습니다. build next 리서치트리라는 time. 시스템도 복잡하고 Rome. 자원에 대한 연구도 복잡하고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근데 Proof SimCity를 against 좋아하시는 become a false 분들이라면 이거 ancient 사서 kingdom.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We cannot hope to 스스로 match the strength of판단해보고 a great new 도전하세요. empire. 일단 But we 저는 can help 머리가 survive. 안 돼서. Fate blindly. 요새 제가 조금 고민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흔히 게임 불감증이라고 하죠. 요새 제가 게임 불감증이 걸려서 아주 아주 큰 대작이 아니면 사실 진득하게 게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간단히 생각 없이 하는 게임은 하고 있어요. 생각 없이 하기 좋은 게임이 뭐가 있을까요? 뭐, 레이싱 게임, 슈팅 게임,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간편하게 하기 좋죠. 근데, 오늘 소개해달라고 가져온 이 게임을 보니까 탄막 슈팅 게임이네요. 그리고 일단 해봤고, 정말 어려웠고, 간만에 제대로 자세 잡고 했고, 리뷰할 말 까먹고, 화딱지만 남은 상태에서 정신 차려보니 3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게임 불감증 사라졌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세요. 그리고 100번 해봐. 재밌습니다. 게임 스토리 배경 이런 거 이야기해봐야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재미있냐, 없냐를 따진다면 이 게임 재밌어. 제목, Dark Creature.
이거 발음이 맞나? 바로 제목 들어갑니다. Overseer. 지금 보여드릴 게임은 딱 보면 떠오르는 게임이 있으실 거예요. 히어로 시즈입니다. 비슷합니다. 매우. 근데 히어로 시즈를 모르면 처음부터 설명 다시. 이 게임은 핵 앤 슬래시 픽셀 게임입니다. 찍고 적들 박살내는 뭐 그런 게임이죠. 도트 디아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어로 시즈가 좋다? 사라. 이건 당신을 위한 게임이다. 바로 제목 들어갑니다. 히어로 U. 제가 어린 시절 즐기던 PC게임들과 지금의 PC게임은 사실 게임이라는 말만 똑같이 아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지금의 AAA 게임 자리는 당시 90년대 초에는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불리던 게임들이 장악을 했었고 PC게임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던 때였죠. 근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시에라와 루카스아츠 이 두 회사의 게임들로 라이벌 구도를 이루고 있었죠. 시에라는 킹스퀘스트 시리즈, 루카스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로 뭐 이 둘의 특징적인 UI와 게임성, 뭐 취향을 타고 양강 구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옛날 얘기네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제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게이머라면 이 게임 사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에라 게임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한테 맞지 않을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많이 알아보고 구입하시고요. 저와 동년배 또는 같은 시대의 게임을 즐기셨던 이 게이머분들, 어드벤처 돌아왔습니다. 스토리 중심의 탐정 게임입니다. 자, 일단 어린 친구들은 즐기지 마세요. 꽤나 자극적인 설정입니다. 이 가치관도 조금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아, 이걸 어떻게 추천해야 될지 떠오르는 게 사실 없네요.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야 되나? 자, 영상 보시고 흥미가 있으시다면 한번 도전하시면 됩니다. Perseverance Part 2. 자, 제목 들어갑니다. 아리아 클로니클. 어라? 간만에 제 취향의 일러스트로 구성된 게임이 하나 왔습니다. 양키 센스 없는 일본풍 작화 분위기 게임. 아, 요즘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게임인 로그라이크 류의 게임인데 옛날 파이널 판타지 같은 RPG이기도 하죠. 근데 옆에서 자꾸 이거 뭐 다키스트 던전 어쩌고 게임인 것 같다고 하는데 내가 다키스트를 잘 모르는데 뭐 설명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것 같으냐? 근데 이거 한국 게임이네요. 와, 게임이나 그래픽이나 이 맛냄새가 매우 잘 만들었습니다. 재미도 있고요. 놀랍네요. 더 깜짝 놀랄 사실은 이거 혼자 만들었대요. 1인 개발자. 이야, 한국 사람이 똑똑해. 자, 여러분들 한번 즐겨보시죠. 오, 이번 달 한국 게임의 달인가요? 또 한국 게임입니다. 사실 주인공이 귀여워서 약간은 좀 덜 무서운 게임이에요. 근데 주인공 빼고는 다 무섭게 디자인되어 있고 이 문 여는 소리라든가 배경 사운드가 꽤나 으스스합니다.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라스트 라이트. 자, 이번 게임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조회수를 보면 그래도 공을 들인 만큼 예전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퇴근할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아직은 스토브 인디 이름을 알리기에는 저희가 컨텐츠도 부족하고 조회수도 부족해서 갈 길이 아주 많이 멉니다. 그래도 저희가 계속 이렇게 신작 게임 소개가 가능한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저희를 봐주셔서 게임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욱 힘을 내서 많은 좋은 작품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파이팅 해볼 터이니 여러분도 여기저기 스팀도 있지만 한글 맛집 스토브 인디도 있다는 사실을 주변 분들께 친구들께 많이 알려주세요. 많이 알려질수록 여러분이 원하는 게임을 스팀보다 더 원활하게 가져오기 쉬워지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뉘 좋고 매부 좋고 우리 모두 해피해피.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나가는 아저씨였습니다. 스토브인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